이게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일단 저희는 장박이기 때문에 1박 첫날은 장박 20만원, 저희는 한 15일 있을 거지만 이렇게 장박이 훨씬 더 낫겠죠. 오늘 새로운 신상 텐트 미니멀럭스의 빅볼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죠. 제 여러분들 무게가 한 13kg가 몇 kg 되는 것 같아요. 가방이 어마어마하죠. 가방은 이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같아. 네, 여러분들 이제 구미캠핑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사고 싶었던 텐트입니다. 이 텐트가 여러분들 그 250인지만 이게 미니멀럭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나마 250으로 저렴하게 나온 것이지, 이게 마운틴 하드웨어 이 정도 크기면 반 정도는 텐트들도 700만원이었고 이 구형 구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여러분들 꼴짝부터 보여줄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홀대가 상당히 길어요. 저도 이렇게 큰 텐트는 솔직한 얘기로 처음 써봤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봐야 사명인데 저희 미니멀 위주로 했지 이렇게 큰 텐트를 쓰질 않거든요, 사실. 텐트는 12인용. 홀대 길이가 여기까지 저까지입니다. 홀대 길이가. 어마무시해. 장난 아니죠, 홀대 길이. 부터 그러면 빅볼 개봉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우터와 이너 동일된 원피 텐트입니다. 아우터가 이너예요. 오케이, 이너하고 아우터가 합쳐진 원피 텐트라는 거. 자, 일단 슬리브에 블랙을 메인 폴대를 연결할게요. 잘 집어넣어야겠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가 많이 좀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간 느낌은 돔 텐트인데 저 200만원짜리 그 4인용 텐트 네파 패스파인더라 약간 조금 색상이 이런 게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얘는 12인용짜리예요. 갖고 싶었던 텐트. 이 텐트는 무조건 가이드라인을 봐야 돼. 가이드라인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나온 슬리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들어가서 꺾이지가 않으니까 이쪽으로 직선 따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나올 거란 말이지. 슬리브를 연결된 가이드라인이 일자로 이쪽으로 뻗어 있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텐트는 역시 맞아.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공식이 있었어. 덜 쓰고 있었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 돼요. 박음질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세우니까 확실히 틀리죠? 자, 노란색은 이렇게 다한 다음에 넣어줘야 뭐다? 무리가 안 돼요. 무리가 안 가요. 노란색은 다한 다음에 넣어줘야 텐트에 무리가 안 간답니다. 자, 이제 사이드를 잡아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구조들로 이렇게 사이드를 잡고 있어요. 블랙하고 레드를 껴놓고 블랙을 메인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레드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그 다음에 꼽아서 세워주시면 돼요. 아유, 만수르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따라보세요. 빠지지 말라고 살짝 하나만 걸어주고. 와, 복잡하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진짜 복잡해 보이겠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위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봐봐요. 그래야 이게 헐렁거린 거를 요렇게 고정시켜주지, 그치?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여기가 차광이 좋게끔 투명창이 투명창 있어서 좀 약간 어둡지 않고 좀 바깥에 볼 수 있어. 우와, 입구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러분들. 메시 봐봐. 우와, 빰빠라밤 빰빠라밤. 하늘도 보이고 여러분들 서서 캠핑할 수 있는 공간. 봐봐, 키 안 닿지? 안 닿아요. 핫도그 손 올려도 키가 안 닿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대박 큽니다. 자, 여러분들 미니멀럭스의 빅볼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제가 그전부터 사고 싶었죠. 유튜브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드디어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텐트를 나는 질렀다. 노래방 이제 빼야지. 조금 주춤해야 될 때 됐죠.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색깔 배열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 색깔 배열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지, 여러분들? 다 이게 이뻐요, 야경 모습이. 야경 모습이 이뻐요.